얘들아, 먹방 할까? 동재열이랑 뭐 좀 먹을까? 한번? 야, 어? 곱돌탕이랑 저 박용수 먹을래? 아우씨, 좋지. 곱돌탕이랑 박용수 쓰지? 못생겼다, 진짜? 시청자 수준 알만하다, 알만해. 재열이 한번 살맞냐? 이 새끼 말, 재밌게 하네. 구강 한번 들어갈게요. 찌질하다. 난 진짜 커서 저렇게 안 돼야지. 민폐인 거 알면서 왜 묻는 거야? 쟤랑 통화해볼까? 야! 쟤 아이디도 노숙자네. 노숙자야! 저거 통화 한번 할래? 야, 너 그 전화번호 보내봐. 쟤 여자 초딩이라 그랬지. 잊었다 너. 존나 아니야, 참교육. 내가 봤을 때 27살이야. 존나 참교육할게. 영상통화까지 해볼게. 거짓말하고. 보지 마세요. 여보세요? 여보세요? 너 노숙자니? 네. 너 몇 살이야? 14살. 너 근데 왜 이렇게 말을 버르장머리 없이? 제 말투예요. 너 말투라고? 네. 너 조선시대 태어났으면 너 내 아들 뻘, 딸 뻘이야. 그건 제가 어린 게 아닌 늙은 거 아니에요, 나? 내가 늙은 거야? 그쵸, 30인데. 그럼 너 나한테 오빠라고 부르면 안 되지. 아, 아저씨라고 부를게. 아저씨라고는 하지 말고. 너 인기 많아 학교에서? 어, 저 이뻐요. 너 이뻐? 영상통화 할래, 영상통화? 오빠 저랑 사귈래요. 어? 브라이언. 야, 이거 요즘 애들 장난 아니다. 얘 존나 귀엽다 근데. 존나 내 스타일인데? 얘 초대 한번 하자. 아니, 스타일이라는 말. 아니 그 스타일이 방송의 스타일이라고. 나랑 그 취향이 맞다고. 그러니까 해명을 꺼먹고 그러세요. 아니 씨발, 내가 초등학교 6학년을 그러면 내가 내 스타일이라고 내가 그러겠니? 그렇게 날라갈 수 있으니까. 그렇게 왜 날라가, 그렇게 생각하는 게 또라이인 거지. 아, 여러분 해명할게요. 그 초등학교 6학년을 제 스타일이라고 한 게 그 어떤 의미냐면요. 아, 이거를 해명하는 것도 없네. 제 스타일이라고 한 게 이 친구 정말 어? 덜덜 나 좋아하는 이러는데? 덜덜 저희가 한 번 더 살아도 2년은 더 살아야 돼요. 네. 그쵸? 그치, 말투나 마인드가 마음에 든다. 당돌하다. 예. 그게 좋다. 이런 의미지. 예. 오빠의 차는 언제 공개해요? 차인데 진짜 죽어도 안 할 거예요. 제가 해드려요? 진짜 큰맘 먹고 하나 집었습니다. 네. 어떤 차인지는 절대 밝히지 않을 거예요. 저는 그게 제일 싫어요. 차를 왜 공개를 안 하냐? 제가 말씀드릴게요. 공개할 수 있죠? 그냥 뭐 이런 단어가 떠올라요? 그냥 뭐 하지마. 유추한다고 다. 근데 입모양 보고도 유추하더만 사람들이. 그러니까 차를 왜 공개를 안 하냐면, 예, 솔직히 말해도 돼요? 예. 해지랄 것 같아. 돈 없다고 했으면서. 네. 뭔가 우리 사람들이 뭐 가난한 척 한다 약간 이런 의미가 있어가지고 적자고 막 이런 얘기 해가지고. 근데 그건 좀 팩트야 사실. 그러니까 우리 나는 그러니까 우리 나는 야 진짜 나 지금 얼굴 봐. 방송할게요. 이거 치워. 그 다른 곳에서 이거에 대해서 언급하시는 분은 경고 없이 그 차단 조치 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. 내가 얘기하지 말라 그랬잖아. 아, 이 하지 말라니까. 아까부터 깐죽대더라. 고추 돼. 이 고추 이렇게 하면 돼. 아, 손 치워. 손 치워. 아, 지금 너무 가득. 아, 손 치워. 빨리 치워. 네. 부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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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I'm the rap star. 열심히 해서 그 차 산 게 그 재밀까? 경차 타고 다닐 수 있지 시벌. 뭐라 그럼 내 차 데리고 오세요. 저는 빚만 9자리 숫자예요. 네? 잘 된 거지. 투자 안 하고 그 자기 타가지고. 그리고 그것도 다 비싸네. 빚 현금 박치기 한 것도 아니고, 그리고 뭐 그 삐까뻔쩍 할 거 뭐 그런 것도 아니고 그냥 소소한 그런 디자인이구만. 오, 배불러. 스쿨.
여러분 방송하겠습니다. 화 안 났어요. 그냥 장난치는 거예요. 개차비들 따랑해. 개차비들 이번 주에 또 올게. 안녕. 방송 껐나? 야 이 씨발놈아! 엎드려 뻗쳐. 오늘은 몇 대 맞을래? 15대 맞겠어. 15대? 이 꽉 깨물어. 세대 맞겠습니다. 15대 같은 세대? 조심하자. 어?